만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던 날 게릴라 데이트를 시작해봤습니다. 우산을 쓰고 바삐 집으로 향하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모든 남자를 유혹할 준비가 끝났다. 파모파탈 이하늘! 와우! 야. 눈총을 포옹까지 달 수 있는 거예요? 포옹을 하기 위해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삼행시 배틀! 이하니 누나! 이하늘에서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이하니 씨와의 포옹을 차지하게 될까요? 박진감 넘치는 삼행시 타짜 대결 기대하세요! 게릴라 데이트 출발! 출발! 집에서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아, 오늘 비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예. 어쩜 이렇게 슬픈 예감은 한 번도 느껴나가지 않는지. 아니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비 오는 게 사실은. 그런가요? 걸으실 일이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걷더라도 좀 위장을 하고, 나름대로 위장을 하고 모자도 네, 좀 푹 눌러 쓰고. 예. 화장 안 한 얼굴이 많이 다르십니까? 화장 안 한 얼굴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다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비가 와가지고 너무 좀 죄송해요. 아니요, 비가 오는 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예뻐요. 아, 뭐라고요? 아, 예뻐요. 아, 엄마보다 예뻐요? 네. 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요. 두 분 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요. 네. 카메라 안에 비친 이하니 씨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분들 무슨 개그 뚜요 같죠? 아주 어려워요. 이하니 삼행시. 이 순간에 하늘도 축복을 합니다. 와! 니! 니가 어렵죠? 너무 니가 어려워요. 니들이 이 맛을 알아? 아, 재치, 개그, 문장력 좋습니다. 센스가 정말 예. 본인도 할 수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포옹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운 띄워주시고요. 네. 이! 이하니! 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니! 마이너스 100점! 아니, 1000점! 땡 탈락! 탈락!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접고 따뜻한 포옹을 선물하고요. 따포. 고맙습니다. 포옹을 또 하기 위해 또 다른 도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 하늘이 내려주신 니는 어떻게 이어갈까요? 니! 니! 아, 구수합니다. 자, 본인은 이걸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아, 그럼 저도 또 삼행시라고 했어요. 삼행시 좋습니다. 이 하늘에서 하 하나뿐인 니 마이너스 100점! 아니, 1000점! 탈락! 이렇게 긴장감이 없을 수 있나요? 어찌됐건 약속한 팬 서비스 빠질 수 없습니다. 와. 수많은 미스코리아가 있습니다, 따포. 대한민국에. 아, 몰라요, 이하니밖에. 아하! 좋다, 좋다. 그래요. 그 미스 코리아들 중에서 유독 빛나는 사람은? 아, 몰라. 딴 사람 몰라.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자꾸 말을 놔? 육태진. 이분들에게도 우리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센스가 있어서 너무 센스가 있어서 기대돼. 이하니 삼행시 한번. 삼행시요? 예, 예. 이? 이하니 누나. 하?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반전이 있나요? 니? 니는 안 돼. 난 여친이 있어. 재밌다. 예. 여자친구가 좀 무서운 스타일인가 봐요. 여자친구가 좀 무서운 스타일인가 봐요. 아니야, 아니야. 이하니 씨에게 궁금한 사항을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혜수 언니하고 언니 중에 누가 더 섹시한 것 같은지 대답해주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네, 제가 어찌 감히 혜수 언니야. 네, 그거 자체가 영광입니다. 질문 자체가 영광인 질문을 받아서. 역시. 아, 정말. 자, 그럼 질문자의 생각은 어때요? 언니가 더 예뻐요. 아유. 언니가 더 예쁘대요. 예, 언니가 더 예쁘대요. 아유. 혜수 언니가 더 예쁘대요.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이하니 씨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죠.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을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진 대답인데 어땠어요? 감동적이에요. 추석 극장가를 휩쓴 영화 타짜 신의 소원. 특히 이하니 씨는 도발적이고 섹시한 캐릭터로 연기 변신을 시도해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식후경이죠. 먹방 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 좀 가리시긴 하시죠? 아, 예, 가리죠. 네, 근데 비수기 때는 비시즌 때라고 해야 되나? 비수기, 아, 배우도 청소기 비수기가 있구나. 아, 옷장 사시나 봐요. 비시즌 때는 좀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시즌 때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요즘은 뭐 성수기세요, 비수기세요? 시즌 때구나. 아, 네, 시즌 때죠. 지금 한창 시즌 때입니다. 네, 선수로 치면은 이제
라운드 링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마담이 이제 100억 대 유산을 가진 역할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굉장히 많이 우마담 아니면 우사장인데. 아 죄송합니다. 예. 근데 100억이 갑자기 생긴다고 해서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배우 활동하실 거고. 네. 미스코리아 때로 돌아가서 네. 심사위원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생중계되고 있고. 100억이 생긴다면 우리 이한이 후보는 뭘 하실 거예요? 어떻게 답변할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 쓰겠다. 외모와 그 어떤 마인드와 말솜씨의 그 밸런스가 가장 완벽한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배우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종합 점수는 좀 높습니다. 진짜.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저는 얼굴 점수, 몸매 점수 이걸 따로 떼어놓으면 굉장히 최하위인데요. 예. 종합 점수가 높은 걸로. 아, 근데 YG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YG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아, 왜요? 춤을 너무 추고 싶고 이제 노래를 너무 하고 싶고 이 종합 예술 형태로 뭔가 국악이랑 같이 힙합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원대한 포부가 나름대로 있었었어요. 힙합 YG 쪽으로. 네네네. 아. 네. 자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술을 드시나요? 술을 원래 제가 안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제가 세간이에요. 제 세간. 리미트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 세간. 네. 예. 주량을 모르시면 정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예. 모르겠어요. 짜잔. 실물 지존 배우. 아, 저는 김윤석 선배님. 아. 물론 스크린을 통해서도 그분의 엄청난 존재감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지만 그 보통 때에 그분을 뵈면 나라는 배우를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 편하게 하시고 실없는 농담도 엄청 많이 하시고 먼저 너무나 다가와 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섹시한 배우. 저한테도 한번 똑같은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누구시죠? 실물 지존 배우 이한희 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오늘 주거니 맞거니 가요 저. 이한위. 아, 예. 이한위 선생님. 예, 예. 네, 외모와 지성, 말솜씨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팔방미인 이한희 씨. 앞으로도 배우로서 좋은 활동 보여주길 응원합니다.